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방인합니다. 자, 지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즉 예비 고1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조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설 텐데요. 그래도 먼저 예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의 중학교 과정 국어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번 여름방학 때 지난 3년간 배웠던 국어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과 내용들, 특히 문학과 문법과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겨울방학이 됐을 때는 더 심화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미리 책을 읽고 독후 감상문이라고 하죠. 어떤 독서 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런 독후 활동 아니면 독서 감상문 제출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또 기록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국어과 수행평가, 즉 쓰기로 매우 자주 활용되는 수행평가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 다양한 책을 읽어두고 독서 기록을 미리 미리 조금 적어 놓는다면 훨씬 더 고등학교 생활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선생님이랑 즐겁게 공부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